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. 오늘은 스케일 연습이 그렇게 중요한가?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.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습 중에 하나가 스케일 연습이죠. 사실 저도 스케일 연습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스케일 연습이 모든 노래에 정말 많이 쓰입니다. 스케일을 연습을 많이 한다면 내가 어떤 아무리 어려운 노래를 봐도 보통 어려운 부분 보면 스케일적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. 왜 사람들이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, 스케일 연습을 꼭 해야 되는가,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, 내가 그냥 뭐 그냥 띵가띵가 막 이렇게 그냥 할 거면 뭐 스케일 연습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? 뭐든 그렇지 않겠어요? 근데 이 스케일 연습을 해놓으면요, 일단은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. 두 번째는 손이 굉장히 많이 유연해지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연마할 수 있는 이 기초가 돼요, 스케일이. 나도 모르게 이 스케일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호흡도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. 스케일은요, 호흡을 많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 또 하나의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호흡이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. 그리고 스케일 연습이 뭐 메이저 연습도 있고 마이너 연습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. 뭐 스케일은 엄청 많아요. 그렇죠? 되게 많은데 제가 일단은 우리 아마추어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메이저랑 마이너 정도는 연습을 좀 해주면 어떨까. 하지만 이거를 무조건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이걸 꼭 해야 됩니다, 이걸 안 하면 죽습니다, 막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고는 싶어요. 네.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 막 가지시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제가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, 제가 말씀드리는데, 스케일 연습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네. 부담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. 네. 스케일 연습은 사실 내가 스케일 연습을 하지 않고 나가서요,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어느 정도 내가 색소폰 이렇게 불다가 보면요, 한계점이 오고요, 슬럼프가 오고 합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스케일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안 돼 있었을 때 오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다시 스케일을 하러 돌아오는 게 이 색소폰의 이 엄청난 이 법칙입니다. 네. 그래서 지금은 스케일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가?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, 충분히. 그런데 나중에 내가 악기를 뭐 1년 불고 2년 불고 어느 정도 내가 기교도 배우고 싶고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귀가 들리고 막 눈으로 보여지고 그래요. 그럴 때 딱 걸리는 게 스케일 연습이에요. 그래서 다시, 그래서 다시 저의 강의를 다시 그때 한번 보게 됩니다. 이래서 스케일 연습을 하라는 이유가 그때 그거였구나라고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세요. 그런데 뭐 사실 후회하고 돌아오셔도 괜찮아요. 괜찮은데 시간이 굉장히 아깝잖아요. 내가 그때 조금만 스케일 연습을 해놨더라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잘하는 더 재밌는 곡들만 했었을 텐데 내가 하기 싫은 스케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색소폰도 막 이제 그만두시게 되고 되게 그러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이 스케일 연습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이 테크닉과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기술의 근원이 되거든요, 얘가. 그래서 열심히 스케일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. 뭐, 온음 스케일이든, 아니, 뭐, 마이너 안 하셔도 돼요. 온음 스케일이라도 완벽하게 구사하셔서 좀 템포 올리셔서 손가락도 되게 빨리 이렇게 연주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연주를 하신다 그러면 어떤 뭐 조표에 뭐가 붙든지 뭐 어떤 어려운 악보가 나오든지 간에도 충분히 내가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져다 주는 게 스케일 연습이에요. 그래서 너무 이 스케일 연습을 무시하시면 안 되시고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스케일 연습을 해야 되는가. 우리가 이제 보통 습관을 되게 무섭다고 하잖아요. 이 스케일 연습도 되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되게 무의식적으로 하기 좋은 연습 중에 하나가 스케일 연습이에요. 저도 악기 딱 까면 처음부터 하는 연습이 스케일 연습이거든요, 무의식적으로. 네. 그 습관이 돼서 그래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, 이제 색소폰 연주하는데 새로운 악보들을 봤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내가 맨날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내가 연습을 그때 해놓지 않고 그냥
무시하고서 그냥 막 다른 기교나 여러 가지 막 애드립이나 뭐 비브라토나 이런 거 너무 배우고 싶어서 했다가 결국에는 사람 인정해 주지를 못하는 거죠.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케일 연습은 꼭 해주셔야 되는 연습이고요. 안 되면 천천히라도 연습을 하셔가지고 꼭 스케일 연습을 마스터하시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좀 되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찍어봤습니다. 어떠셨어요?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색소폰이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. 접근을 해서 불어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악기이거든요. 그런데 점점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게 또 색소폰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볼수록 매력이 있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중간에 내가 열심히 악기 연습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지 않으시려면 기본기 연습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스케일 연습도 항상 꾸준히 해주셔가지고 좋은 실력 계속 이렇게 늘어가시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찍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일단 스케일 연습 꼭 열심히 해주시고요. 네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.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